드셔가지고 여기다가 10원짜리 세 개를 그냥 네 잘 들으세요. 액살이 하고 탁 치세요. 그 다음에 종지를 돌려 잡고 네 쥐 한 세 번 돌리세요. 네 세 번 돌리고 하나 둘 세 번 돌리고 바닥에다가 탁 쳐주세요. 이거를 네, 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굉장히 새로운 물건이 놓여 있어요. 네. 예, 이게 오늘 준비해 주신 게 어떤 거죠? 내년에 용띠, 쥐띠, 원숭이띠가 새띠가 3제가 들어와요. 우리가 3제는 언제부터 3제로 치냐? 동지가 시작하는 때부터 3제로 쳐요. 동지, 그리고 내가 오늘 알려드린 비방은 만 원으로 할 수 있는 비방. 만 원으로? 할 수 있는 비방. 법을 알려드리려고 네. 제물을 준비했어요. 원래는 어떤 우리 같은 무속인이나 법사님이나 이거 선생님을 찾아서 하는 게 원래 제일 잘 맞는데 네. 당장 내 생활이 네. 뭐 10만 원 가지고 생활도 힘들고 20만 원 생활이 힘들어. 돈이 없는데 전값도 없는데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삼재를 풀겠어요? 라고들 많이들 물어요 저한테. 돈이 없어도 나 혼자서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이거 알려주면 따서 난리 날 거야. 비밀을 누출하시는 건 아닌지. 근데 그것도 어떻게 삶이 힘들고 코로나 시대인데 여러분들이 알아야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려고 준비한 게 두부, 네, 콩나물, 미나리, 계란 세 개, 그다음에 조밥, 네, 우나물, 동전 세 개가 여기 있다. 동전 세 개를 준비했어요. 네. 근데 이걸 왜 준비하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거는 여러분들 언제면 특기 효과가 있냐? 저는 동진날하고 정월 연락한 날에 행사를 해요 저한테. 그러면. 이제 한번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이거는 이렇게 준비를 해서 어디를 가서 행위를 하냐? 네. 이거는 사거리. 우리가 길 사거리 있죠? 네, 그냥 사거리, 오거리, 사거리 있죠? 네, 사거리. 사거리에 있는 한쪽이라서 이거는 밤에 아무도 없을 때 예방을 쳐야 돼요. 옛날부터 이 10원짜리 세 개나 100원, 원래 100원짜리 세 개, 10원짜리 세 개는 이게 저승사자한테 주는 거예요. 액맹이를 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꺼운 봉투가 있죠? 네. 아무데나 버리면 안 돼요. 네. 뭐 지금 내 꺼운 봉투였지만 음식물 세 개 봉투. 요즘에 또 걸려요. 아무데나 버리면. 과태료. 네. 이제 준비를 했어요. 아, 보다시피 준비를 했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다가 네. 이제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야. 여기다 홍길동. 계란이에요? 삼재 부이라고 이렇게 써주세요. 네. 이렇게 이렇게 가지고 가세요. 네. 가지고 가신 다음에. 두부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조는 원래 매조가 제일 좋아요. 매조? 왜냐면 우리가 붙으면 안 돼. 우리가 잡기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건데 잘 모르셔서 네. 어떤 식으로 차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차조는 찰지로 같은 거는 우리가 굿이나 이런 거 할 때만 찹쌀가루로 네. 조은이 차차 붙으라고 이거는 내가 내려치는 거잖아요. 원래 네, 네, 네. 찹쌀도 매조로 써야 되니까 이거 매조를 이렇게 엎으세요. 비닐봉지에다가 엎으세요. 엎었어요. 엎고 네, 무나물도 한 접시 엎으세요. 엎으시고 이거 쉬워요. 어렵잖아요. 엎으세요. 그리고 엎으시고 콩나물도 엎으세요. 엎으시고 그 다음에 미나리는 가져가셔서 한번 자르세요. 그 자리에서 네. 이렇게 가져가셔서 이렇게 넣으세요. 콩나물하고 이런 거는 다 가져가셔도 돼요. 미리 담아가지고 그냥 네. 봉지 꺼내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 까줘도 돼요. 사거리 한쪽에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깨져가지고 네네네. 이러고 이렇게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이름 썼을 거 아니에요? 네. 식구 이름 썼을 거 아니에요? 삼겹살 썼을 거 아니에요? 또 세 개나 쓰세요. 네. 10원짜리 세 개를 이렇게 드셔가지고 여기다가 10원짜리 세 개를 그냥 네. 잘 들으세요. 액살이 하고 탁 치세요. 액살이야! 치세요 여기다가 네. 탁 치시고 이 계란은 여러분들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한쪽에 이런 느낌에 이런 데다 다 깨주세요. 아 계란이 깨져야 되는 게 포인트죠? 깨져야 돼. 액살을 내보라는 의미예요. 네. 하나 둘 액살이야. 탁 깨세요. 그다음에 네. 이거를 봉지를 딱 묶어. 이렇게 네. 딱 묶어서 그다음에 봉지를 돌려 잡고 네. 쥐 한 세 번 돌리세요. 네. 세 번 돌리고 하나 둘 세 번 돌리고 바닥에다가 탁 쳐주세요 이거를. 그럼 끝이에요. 그리고 내가 칼을 준비하는 이유는 칼은 우리가 예방을 치는 의미예요. 네. 그래서 칼을 던져요. 칼을 이렇게 던져버리세요. 이렇게 큰 칼 안 가지고 가세요. 사람 난리 나니까. 네. 나는 집에서 하니까 큰 칼을 갖고 와보고 네. 조그만 칼을 가지고 가서 칼을 딱 드시고 이 칼을 딱 잡고 칼을 그냥 착 던지세요. 이 칼을. 아, 뭐 앞이 방향은 상관이 없어요? 내 보는 방향 바깥으로.
그래서 아, 칼끝이 바깥으로 나가게 이 네. 칼끝이 그 다음에 칼끝에다가 X자를 쳐주세요. 그리고 침을 세 번 탭탭탭 거기다 뱉어주시고 바닥에다가 그리고 옴 국금 요일령 사바 옴 국금 요일령 사바 옴 국금 요일령 세 번을 외치신 다음에 이건 그냥 여러분들 그냥 두분 아니냐니까 쓰레기봉투 버리신 데 근처에 좀 거기다가 버리시고 네. 그리고 들어오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네. 오실 때 혹시 또 내가 따라올 수 묻어올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GS25라든지 아니면 뭐 편의점 같은 데 있죠. 네. 어디 커피숍이라 잠깐 들렸다가 이거는 좀 아침 일찍이나 밤늦게 하시는 게 좋아요. 사람이 없을 때 한적할 때. 왜냐면 이거 사거리에 내 귀신을 몰아내는 일인데 동기나 입춘날이나 정월 열날 날에 세 번에 걸쳐서 하시는 게 좋고요. 네. 이 중에 한 번만 하시면 돼. 세 번 다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영상을 보시고 또 동기 때 보시는 분들 계시고 또 내년 입춘 때 보시는 분들이 계셔요. 네. 그러면 그때 맞춰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만 원으로 할 수 있는 네. 이제 비방 알려드렸으니까 네. 삼재는 어제 다 물리시고요. 네. 내년 좋은 일 많으세요.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